팬더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이브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요즘 무게대전 승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승채 씨와 함께 베이스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압도적으로 승채 씨한테 지고 있거든요. 사실 다른 데서는 제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베이스 리뷰에서는 제가 막 올킬 당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지금 오늘 또 승률을 엄청 깎아먹을까 봐 불안합니다. 오늘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반이라도 가져가 보는 걸로. 오늘도 내가 아니야. 아니 시끄러워요. 올킬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3월이 됐어요. 그죠. 그새 그 엄청나게 추웠던 또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따뜻해졌어요. 올 겨울에는 엄청난 한파 때문에 동파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뭐다 그렇죠. 얼어서 다 터지고 깨지고 막물안 나오고 막 우리 버즈비에 제가 여기 촬영장에 몇 년째 지금 다니고 있는 거야. 여기를 근 10년째 이 건물에 제가 촬영하러 다니면서 겨울에 화장실에 동파돼가지고 수도 안 나온 게 처음이었어요. 올 겨울이 그만큼 추웠던 겨울이었는데 이제 매년 이제 날씨가 이 바뀌어갈 때쯤 지금 저희 둘다 감기 걸렸잖아요. 약간 환절기 그렇죠. 감기에 지금 당했는데 이때 이제 드는 걱정이 뭐냐면 야, 올겨울 이렇게 추웠는데 올여름 또 얼마나 더우려고 이러나 이런 불안감이 벌써부터 들어요. 근데 뭐 우리야 버그라니었나? 사실은 뭐 낮에 한참 더울 시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그죠. 보통은 이제 뭐 작업실에 에어컨 틀어놓고 보통 그렇게 있어서 그런 실질적인 바깥의 그 더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괴로운데 진짜 밖에서 낮에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아, 올해는 이것도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영하 서울이 뭐한 영하 20도 가까이 찍었잖아요. 맞아요. 영하 20도 가까이 찍고 뭐 여름에 한참 많이 올라갈 때는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그 연교차가 60도 가까이 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나라 전체로 보면은 철원 막 이런 데 보면은 뭐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거기다가 뭐 40도 치면은 연교차가 70도에 이르는 거의 지옥가도 같은 우리 땅덩어리에서 여기 살고 있는 건데 하여튼 올해는 좀 무사히 별일 없이 좀 좋은 날씨가 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한파에 미세먼지, 황사, 오늘 그다음에 미세먼지 별로 없어서 되게 오늘 우리 오늘 되게 좋았잖아요. 외국인 것 같았어요. 맞아요. 이제 미세먼지 없어갖고 앞에 잘 보이면 외국 같아. 맞아요. 한강의 뷰가 딱 열리면 외국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참 정말 척박한 우리 자연환경이지만 올해도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아보는 걸로. 네, 오늘 저희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 세대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볼 겁니다. 아메리칸 오리지널 승태 씨는 처음 보실 텐데 저희 기타에서는 벌써 한번 했어요. 이게 이 라인업들 바뀐 것들 다 맞아요.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라인업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리즈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아메리칸 디럭스 모델이 아메리칸 엘리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티지, 우리 연도가 들어가 있었던 뭐 57, 62, 뭐59, 65뭐 이런 식으로 연도가 들어가 있었던 아메리칸 빈티지 모델들이 스페시픽한 그 연도를 뺐어요. 빼고 아예 그거는 이제 커스텀 샵으로 보내버리고 10년씩 통합을 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하나에 출시됐던 하나의 단독 모델을 리슈한 개념이라기보단 50년대 특징들을 모아서 출시하고 60년대 특장점들을 한꺼번에 그 기타 한 대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뭔가 짜집기한 느낌의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 50년대 프리시전 베이스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아메리칸 빈티지는 아메리칸 오리지널이 됐고요. 그렇게 연도가 특정되어 있는 그 기어들은 전부 다 이제 커스텀 샵으로 넘어가면서 가격이 확 올라가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 하지만 이 오리지널이 그 10년치의 그 특장점들을 한 군데다 모으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톤에 있어서 약간 안정감이 좀 생긴 모더나이즈가 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기타에선 그랬는데 베이스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거를 아메리칸 오리지널에서 아우지 시리즈라고 부르고 탄광? 그러고 있습니다. 탄광? 네, 오늘 아우지 50년대 프리시전 베이스 리뷰 시작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259만 원이네요. 가격이 뭐 출시된 가격 건속가가 328만 원인데 323만 원인데 20% 할인 적용하면 259만 원 이렇게 떨어지네요. Made in USA 전장 116cm 그리고 두께가 41mm에 1mm 픽가드 붙어갖고 42mm, 12플랫 디툴에 85mm 나오고요. 엘더바디에 메이플 씩
C넥 두꺼운 C형넥이고요. 그리고 메이플 지판 이 통넥이죠? 네. 네, 통넥에 스컹크 라인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퓨어 빈티지 리버스 오픈 기어 머신을 가지고 있고요. 너트 너비는 43.94mm 본넛입니다. 지판 공격은 9.5인치 240mm 반지름인데 이게 오리지널 시리즈로 통합이 되면서 예전에 7.5였던 7.25 막 이랬었던 그 빈티지한 공률이 전부 다 9.5로 통합이 됐습니다. 원래 실제로 텔레 50년대 보면 다 7.25거든요. 근데 그게 9.5로 통합이 되면서 약간 조금 두툼하고 좀 연주감이 조금은 더 현대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7.25 치면 약간 브라운관에서 치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이렇게 뾰록 솟아나와가지고 그게 느껴지는데 그쵸. 네, 9.5는 약간 좀 그거보다는 훨씬 더 평면에 가까운 두툼한 느낌입니다. 20프렛 빈티지 톨프렛이고요. 860, 867mm, 863.6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퓨어 빈티지 58 스플릿 싱글 골 픽업, 그리고 원볼륨, 원톤,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의 스레디드 스틸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네,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픽카드 골드에 50년대 그런 주요 스펙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게 바로 달아볼게요. 네. 과연 네. 첫 무게의 향방은 디로리로리. 자, 무게 몇 대 몇? 자, 3.90, 3.86.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쓰긴 했어. 넘어라. 아니야. 넘어라. 아니야. 그러지 마요. 자, 넘어라. 아, 좀 이기자. 예. 아, 진짜. 또 졌어. 예. 아, 정말. 4점. 야, 이 4.05구나. 오늘 무겁다 싶더라니. 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4.05. 아니 무겁다 싶긴 했는데 생긴 게 그렇게까지 무거울까 싶어가지고 그죠? 낮춰봤거든요. 당했어요. 3점대 원래 초반 썼다가 네 당했습니다. 예. 아, 또 졌네. 또 졌어. 지금 5연패째야 지금. 진짜요? 네. 오, 좋네. 큰일이네요. 오늘 심지어 5판이거든요. 남은 4판을 다 가져가야 되겠어.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톤 다 올리고 볼륨 다 올리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하고 톤 다 깎아 볼게요. 원래 프리시전이 굉장히 톤이 풍성하고 강력하잖아요, 중저음이. 근데 50년대는 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특성들을 잘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절반 정도 올리면 톤 가볍성 되게 좋네요. 네, 톤 가볍성 좋고요. 그리고 두툼하지만 사운드가 두툼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그 50년대 그 적당한 사운드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다 올려놓고 좀 연주를 좀 더 해볼까요? 조금 튀어나오게. 힘이 좋긴 좋아요. 아무래도 프리시전이라. 근데 되게 그 막 무거운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약간 그 미들 대역이 빵빵 치는 느낌인데 하이 미들로 올라간 느낌. 네. 밑단이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화음 칠 때도 뭐 밑단 때문에 막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런 거. 네. 원래 프리시전에서 이런 코드 잡으면은 굉장히 무겁거든요. 사운드. 좀 네. 네. 텁텁하다 그랬죠. 그렇죠. 프리시전에선 잘 안 하게 되는 플레이죠. 슬랩 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슬랩 세 가지 다 들려드릴게요. 톤 세 개 변환시켜서. 네. 저는 이게 슬랩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액션이 낮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여기가 아. 네, 자꾸 걸려요. 아, 네, 그렇겠네요. 저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예. 줄도 좀 놓고 그래서 잠깐만요. 네. 네. 아, 액션이 낮은 게 아니고 높은 거군요. 네, 이게 지금 높아서 여기가. 네, 똑똑 소리 들리죠? 네. 제 손이 닿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다 끈 상태에서
톤이 약간 볼륨에 영향을 조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톤을 중간 정도. 네. 그렇군요. 네, 이런 사운드. 네. 슬랩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빈티지하네요, 느낌이. 그죠? 옛날 좀 있죠? 옛날 사운드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요거는 어떤 스타일의 반주에다가 붙여서 들려주신 건가요? 디스코 펑크입니다. 디스코 펑크? 처음 또 새롭게 등장한 네. 반주인데요. 네. 디스코 펑크. 이번 아우지 시리즈를 위해서 새롭게 준비해오신 네. 디스코 펑크 반주에 50년대 프리시전 베이스 묻혀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잘 묻어나네요. 요게 이제 이번에 첫 시간에 50년대 프리시전 베이스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60년대 프리시전 베이스를 할 건데 이거는 출력도 확 올라갈 거고 아마 힘이 굉장히 붙을 거예요. 60년대. 60년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60년대 재즈 베이스 해볼 건데 요 세 개를 같은 반주에다가 계속해서 들려드릴 건데 약간 좀 출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노멀라이즈를 했어요.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거는 그냥 그대로 볼륨으로 갔으면 두 번째 거는 받고 나서 한 2dB 줄였습니다. 그 세 번째 거는 받고 나서 한 2dB 올렸어요. 이게 볼륨이 중간이라면은 60년대 프리시전은 볼륨이 여기에 올라오죠. 있고 올라오죠. 60년대 재즈는 이 밑에 있어요. 재즈가 보통은 프리시전보다 출력이 적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비슷한 볼륨으로 들리는 거는 저희가 녹음 받은 다음에 볼륨 그거 반주에서 튀어나와야 되니까 노멀라이즈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출력 차이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다는 거 그거 양지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리시죠. 네. 요새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59회 아이바네즈 유키온 베이스 BTV 1906 효빵님. 네, 효빵님 요새 많이 보여요. 효빵님 베이스에 엄청 많이 남겨주시던데. 네, 효빵님 기탐도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요새. 유키온 베이스답게 베이스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내역의 소리가 나네요. 크크크. 위쪽에서 치면 기타인 줄 알겠어요. 네, 저음역 때부터 고음역 때까지 잘 세팅되고 일정한 소리가 전 네, 장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한 줄평. 기타리스트 여러분, 이젠 피아노뿐 아니라 베이스랑도 음역대 겹침을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 6번 줄에서 위에서 하이프레스에서 연주하면은 거의 뭐 기타 미들 대역이랑 거의 겹치거든요. 비슷하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기타리스트들이 혼자 자기만 가져갈 수 있는 음역대가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 한 줄평은요? 네, 한 줄평은 빈티지인 듯 하나 현대적인 듯. 네, 빈티지인 듯 하나 현대적인 듯. 이게 약간 좀 굉장히 유체색에 가까운 지금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어색적인 그런 왜 예전에 우리 빈티지 라인들 보면은 빈티지함이 굉장히 강하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뾰족뾰족 튀어나온 소리 있잖아요. 그 지랄하는 그런 음역대가 보통 한두 군데라도 뭔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면서 되게 사운드가 무채색으로 편하게 내려앉은 느낌 있잖아요. 네. 저는 뭐라 그래야 될까? 50년대 프리시전 명상의 시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차분해요. 굉장히 차분합니다. 느낌이. 그 기타 시간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런 어떤
사나웠던 그런 사운드의 포인트들을 하나의 매력으로 인지하고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게 될 거고, 그게 네. 적당히 잘 정리정돈이 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사운드적으로는 상당히 안정감이 생겼다는 얘기죠. 네, 259만원입니다. 네. 네, 좀 정리되면 88 이러네요. 이게 또 60년대로 가게 되면은 60년대는 이거보다 훨씬 더 톤이 사납고 셀 건데 그걸 또 어떻게 정리 정도는 했을지 그러니까요. 네, 기대가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10년 더 간 네, 60년대 프리시전 기대됩니다. 베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즈 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